성낙에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멋진 무등산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운다운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얼마만에 보는 눈입니까? 정말 저희들은 오늘 중심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등산성.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눈을 감아도 그 동서남북 서서 바라보는 자리가 화순인 듯 담양인 듯 광주 어디 서서 보아도 크고 넉넉합니다.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추나 추도 계절 없이 넘어선 언제나 붉은 빛이 푸른 빛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만 자색의 꿈. 자, 벌써 올라가시기 전에 옷도 좀 정리 좀 하시고. 대보천 무등산에 왔는데요. 우리 아는 지인도 이렇게 만나고 너무나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히 아주 설경입니다. 약사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야, 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정말 아주 한방눈이요. 이게 진짜 이제는 눈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같은 행운이 따로 없네요. 아, 셀모 상거리 가는 마을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세인보 다림길에 왔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멋있고 정말 산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중물지까지 올라가 경사진 이 고비를 넘어가야 중물지에 도착합니다. 이 마을의 경사길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겠지요. 아, 역배경 봐. 눈 구경하다 보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네. 눈 비가 내립니다. 눈 비가. 온통 눈입니다. 대나무 위에 저렇게 내리는 계단과 소나무. 이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말 이런 걸 보고 장관이라고 해야죠. 저 오신 것도 기념사진도 하나씩 찍으시고. 이야, 역시 산에 올라오신 분들도 멋있어요. 서인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물절 향해서 출발. 네, 서인봉에서 중물절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그 눈 내린 무등산 보기에는 진짜 처음입니다. 중물자 가는데 완전 눈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중물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물 쉼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시네요. 중물이제 도착했습니다. 중물이제. 자, 이제 장물제를 향해서 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조망은 좀 어렵지만요. 오늘 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약수도 벤치가요. 눈만 앉아 있습니다. 장굴제 가는 길도요. 눈꽃 터널입니다. 눈꽃 터널. 이렇게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줄이야. 예. 경추 상거리 왔는데요. 사복하게 눈을 이구에 있는 너덜바이들이 좋아요. 아,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창물절에 좀 올라오신 분들인데요. 강주천 발원지 왔는데요.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와, 눈바라가 엄청나게 찹니다.
엄청나죠. 눈보라 치고 있습니다. 오, 장물대야. 서울대 가야 올라와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눈보라 뚫고 지금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장물대 계단을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유, 먼저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얼마나 추우면 좀 새도 들어와서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좀 장물대인데요. 엄청난 눈보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 서석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등산 주상 전리대는요, 영암이 식을 때 수축되어 생기는 전리 중에 단면 형태가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기둥 모양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등산 주상전리는 약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서석대, 입석대, 규경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좋아요. 눈을 제대로 즐겨야 됩니다. 즐겨. 전리대에 지금 눈들이 지금 쌓였는데요. 한파의 그림입니다. 예, 눈물 뜨고 좀 또 부부께서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저 드디어 서석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서석대. 와, 온통 다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아졌습니다. 너무 아졌습니다. 네, 내려가는데요. 정말 절경이지만 밥도 안 보입니다. 아,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품 같은 무등산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눈 많이 올 때 왔습니다만은 너무나요 좋고요. 아, 정말 주상전리와 같이 어우러져서요 너무나 멋진 절경을 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그치고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오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